두근거림,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것도 사실 정말 많아요. 외래에 옵니다, 환자가. 가슴이 가끔씩 막 너무 두근거려요. 그렇게 옵니다, 환자. 뭐, 그냥 헤리슨에 써있는 내용인데요. 두근거림의 원인은 심혈관계 원인, 그러니까 부정맥으로 유지되는 심혈관계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뭐, 그냥 심리적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두근거릴 수 있죠, 뭐. 두근거리잖아요, 평소에. 여자친구를 초반에 만날 때 두근거리죠. 네. 5년, 6년 지나면 별로 안 두근거리고. 그것도 첫 번째 여자친구일 땐 좀 두근거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두근거릴 수 있는데, 우리가 외래까지 찾아올 정도면 뭔가 이상이 있긴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보고 가슴 두근다고 외래를 보진 않으니까. 그 외에 감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약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피오크로모사이토마, 갈색세포종. 특히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뭐 두근거림, 아, 부정맥인가 아닌가에만 너무 이제 초점 맞추지 말고 그냥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있잖아요. 근데 대개는 운동이나 뭘 해야 흥분을 하거나 이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생기는데 가만히 있어도 사이너스 타키카디아가 생기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빈혈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왜 자꾸 저는 그 얘기를 또 강조하냐면 실제로도 정말 중요하고요. 외래 환자가 가슴 두근거린다고 오면요. 웬만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검사 해요. 저도 하고 별로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진단하기에. 근데 왜 의사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 병은 무시한다고. 그게 아시나요? 의사들은 자기 가족들 병은 다 무시해요. 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 때는 난다 죽을 병이야. 학생 때는 다 메디컬 스튜던트 디지라 해가지고 막 저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 만져지는데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무슨 암 아닐까? 막 그러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뭐 하나 만져지기만 하면 걱정되고 변비만 생겨도 야, 뭐 레탈 캔서나 뭐 그런 거 아닐까? 막 혼자 고민하고 경험을 얻고 아는 건 많으니까 그런 거고요. 반대로 나중에 의사가 되면 가족들 병을 다 무시해요. 어디가 아프다고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 그래요. 왜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부모님하고 따로 사는데, 어머니가 한동안, 야, 왜 이렇게 요즘 가슴이 두근거리니? 잠못 자? 왜 그래? 스트레스 받아? 그냥 쉬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얘들아, 요즘 숨이 차다야, 내가. 그래요? 어디 뭐, 계단도 못 올라다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 됐어. 뭐, 이렇게 숨이 차. 운동 좀 해. 그렇게 거의 한달 반, 2달을 이렇게 무시했어요. 계속 가끔 전화하면서 계속 무시했는데 어느 어머니가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된다, 야 하고 오신 거예요. 어찌나 미안하든지 참 아들이라고 키워놨는데 내 거기서 하고 키워놨는데 엄마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약 먹고 낫긴 하셨는데요. 죄송했죠. 한번 자책하면서 항상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환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딱 오면 그때부터 포인트는 그거예요. 야, 얘가 정말 부정맥일까 아닐까? 빈맥성 부정맥이죠, 주로. 부정맥일까 아닐까가 포인트예요. 아까 이제 흉통으로 보면 얘가 협심증일까 아닐까가 관건인 것처럼 얘도 부정맥일까 아닐까가 관건이에요. 부정맥이라면 어떤 부정맥일까라는 거고 그 외에 혹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갈색세포종 같은 다른 질환은 아닐까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심기항진의 양상을 물어보면 되는데요. 아, 뭐, 그냥, 어떻게 빨리 뛰세요? 물어보면 됩니다. 아, 심장이 두근거리세요? 가슴이 두근거리세요? 이게 뭐, 어떠신데요? 뭐, 얼마나 오래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럼 부정맥을 생각하면, 괜찮다가,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뭐, 어떨 때 그러세요? 이게, 제일 위에 써 있는 게 무슨 말인 거 하니, 실제 외래에서 제일 도움이 되는 거고, 뭐, 이 CPX를 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냥 스트레스나 다른 원인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랑 정말 이 부정맥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는 감별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일단 팔피테이션이라는 정의 자체가 내 박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끔 잘때 우리 누워있으면 내 박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로도 와요. 그러니까 박동이 빠른 게 아닌데도 그게 느껴진다고 해서 와요. 실제로 불편해하고 쿵쿵쿵쿵 가슴이 쿵쿵거린다고 와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 쿵쿵거릴 때 이게 정말 쿵쿵쿵쿵쿵쿵 이러세요? 아니면은 쿵쿵쿵쿵쿵쿵쿵 그러세요? 그러면은 되게 정신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쿵쿵거려요 라고 대답을 하고, 이 부정맥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쿵쿵쿵쿵거려요 라고 대답을 해요. 물어보면 알수 있어요. 야, 정말 쿵쿵쿵거려요. 야, 정말 빨리 뛰는구나, 얘는. 이게 그냥 내가 느껴지는 거랑 막 빨리 뛰는 거랑은 그렇게 직접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게, 심전도 같은 거 공부해보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심실 조기박동, 뭐 VPB, VPC,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자주 나타나면 우리가 이렇게 막 빈맥처럼 느껴지고 불편감이 제일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VPC인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심장이 건너뛰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그런 건 아닌지. 또 하나 이제 심장이 막 규칙적으로 빨리 뛰는 건지 아니면 막 빨리 뛸때 이제 불규칙한지 그런 것도 물어보게 됩니다. 지속시간 중요하죠. 한번 그러면 얼마나 오래 그러세요? 갑자기 발생했다, 갑자기 사라지세요? 아니면 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유발이 되고 어떨 때 좋아지세요?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커피를 마실 때 그런 건지, 잠을 못 자면 그런 건지 등등 원인이나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돼요. 야, 얘가 정말 부정맥일까 아닐까? 얼마나 빨리 뛰는지를 물어보면 되고요. 정말 이게 무슨 젊은 남자가 막 그렇게 빨리 뛴다고 왔다. 그럼 대번 떠오르는 병은 그런 거죠. PSVT. 그런 거죠. 파록시지말 슈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그런 게 흔하죠. 그런 건 특징이 정말 갑자기 발작성을 갑자기 시작해서 다다다다다 뛰다가 갑자기 확 먹고 그렇게 정말 나타나는지 물어보면 되죠. 정말로 그렇게 물으면 정말로 그래요. 얼마 전에도 한명 바로 이제 진단을 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그런데요. 술 먹다가도 그러고 담배 피다가도 그러고 가끔씩 그런데요. 갑자기 시작해요. 오, 갑자기 시작해요. 쿵쿵쿵 떼요.